자라자라자. 와우.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여섯 명이 타고 가서 위에서 두 명, 밑에서 네 명이 총 여섯 명이서 차박이 가능한 그런 캠핑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반갑습니다. 따식입니다. 자, 오늘의 캠핑카 리뷰는 스타렉스 기반의 카인드 캠핑카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캠핑카 렌트카 전문 회사인 K캠프에서 저희에게 1박을 빌려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 차를 타고 실제로 1박을 갔다 와서 저희가 실제로 느낀 점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열의 모습은 일반 스타렉스랑 거의 비슷한 모습인데, 일단은 시트가 조금 더 고급스러운 시트로 바뀌어가지고 운전할 때 순정 시트보다는 편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2열 가가지고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열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2열 시트가 일자로 돼 있어가지고 뒤에도 3명이서 편하게 탈 수 있는 그런 2열이고, 그리고 앞에는 3명 탈 수 있고 뒤에도 3명 탈 수 있어가지고 총 6명이서 탈 수 있는, 네, 그런 캠핑카라고 보시면 되고, 솔직히 말해서 여섯 명이서 타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게 1열의 가운데 좌석이 조금 불편할 수가 있어가지고 저같이 등치 큰 사람은 좀 앉기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다섯 명이나 네 명이서 탔을 때 더 편안한, 네, 그런 차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2열에서 이 차를 어떻게 캠핑카로 변신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레버가 있습니다. 이 레버를 땡기면은, 자, 이런 식으로 앞으로 당겨지거든요. 당겨주고 그 다음에 그쪽에도 레버가 있는데 이 뒤쪽에 레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레버를 딱 당겨주면은, 자, 이런 식으로 2열이 풀플랫으로 눕혀지면서 트렁크가 엄청나게 넓어집니다. 이거는 진짜 대박이에요. 1열을 건들지 않고도 2열이 이렇게 눕혀지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캠핑을 하면서 자다가 바로 운전해서 집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차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좌식도 됩니다. 공간이 허리를 펴도 주먹까지는 아니더라도 손바닥이 들어가는 좌식이 높이고, 그 다음에 이 뚜껑이 열리거든요. 이 뚜껑 열리는 것도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고, 이번에는 트렁크에서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에서 차를 보여드리기 전에 일단 뭐 뒷모습 디자인도 일반 스타렉스랑 비슷하고, 그 다음에 또 K캠프라고 써있죠. K캠프에서 차 빌려주셔가지고 리뷰하는 거거든요. 혹시나 캠핑카 렌트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 번호 있거든요. 번호로 연락하셔가지고 캠핑카 빌려가지고 차박 한번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어저께 한번 다녀왔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트렁크를 열어서 보여드리면은, 자, 이렇게 테이블 하나, 의자 두 개, K캠프에서 이렇게 같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시간만 내가지고 캠핑카를 빌리면은 가실 때 장만 봐가지고 캠핑을 갈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에서 보여드렸을 때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넓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공간이, 제가 또 줄자맨으로서 간단하게 센치를 재드리자면은 256cm가 나옵니다. 256cm가 나오기 때문에 이 끝에 놓으면은 밑에 공간이 이 정도가 남아요. 엄청나게 많이 남고, 그래서 좀 추천드리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한 명이 자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가운데서도 잘 수가 있어요. 아빠, 엄마, 그리고 어린아이 한 명 정도는 가운데서 잘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공간 가로 공간이 140cm가 나오거든요. 141cm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은 키가 140 안 되는 아이는 이렇게도 잘 수가 있어. 이렇게 자면은 밑에서만 4명이 잘 수 있습니다. 밑에서만 4명이 잘 수 있고, 팝업 텐트가 올라가면은 이 위에서도 2명이 잘 수 있기 때문에 총 6명이 타고 가서 6명이서 잘 수 있는 그런 캠핑카입니다. 텐트 안 치고도.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4명일 때 이제 6명이서 잘 수 있는 거고, 성인 기준으로 하면은 4명에서는 아주 편하게 잘 수 있습니다. 밑에 2명, 위에 2명. 성인 4명에서도 편하게 잘 수 있고, 뭐 그냥 간단하게 여기 폭 한번 재드리자면은 폭이 127cm 정도 나오기 때문에
폭도 아주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낮은 높이가 여기가 제일 낮은데 85cm 나옵니다. 낮은 높이가 85cm고, 그 다음에 팝업 텐트 안 열었을 때 높은 높이가 102cm가 나오기 때문에 좌식도 충분히 되고요. 제가 허리를 펴도 안 닿습니다. 그리고 루프탑 텐트를 올리면은 제가 서 있을 수도 있는 높이가 나오기 때문에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뭐 간단하게 보여드리자고 하면은, 네, 간이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초이님 여기서 오늘 화장했죠? 네, 화장대로서 역할 어땠어요? 물건 놓기에는 좋았어요. 아, 물건 놓기에는 좋았어요? 네, 네, 이렇게 간이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뭐 음료수 같은 거 놓고 또 뭐 필요한 거 놓고 화장하기도 아주 좋고, 그 다음에 TV가 나옵니다. 여러분, 캠핑카는 TV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TV가 나와가지고 어저께 저희가 자기 전에 넷플릭스 보고 했는데 와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전기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여기 전기를 올리고 TV도 나올 수 있고, 라이트를 키면은 실내 불빛도 나오고, 전자레인지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배터리 시스템은 200A에 2kW가 들어가가지고 전자레인지 아주 잘 돌아가가지고 저희가 캠핑 갔을 때는 햇반 같은 거를 따로 물로 끓이지 않고 전자레인지로 돌려서 먹었더니 아주 편하게 캠핑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무시동 히터 시스템 아주 잘 돼 있어가지고 겨울에도 아주 따뜻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캠핑카라고 하면은 냉장고가 있어야겠죠. 이쪽 보시면은 냉장고가 있어가지고 어저께 이제 캠핑 가서 맥주 한잔 하는데, 시원한 맥주는 아예 맛이 다릅니다. 여러분, 여기는 220V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 네, USB 포트 있어가지고 핸드폰 충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이런 뭐 수납장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수납장 아주 잘 돼 있어가지고 잡동사니 넣어놓기 아주 좋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들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발 놓고 편하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팝업 텐트를 한번 올려가지고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캠핑 가면은 차에서도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원 켜고 더우니까 시원하게. 이야 여러분, 물이 이렇게 나와요. 노지 가서도 샤워할 수 있습니다. 등목하고 싶네요. 자, 이렇게 물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수납장 엄청 길어가지고 여기다가 뭐 체어 같은 거 다 넣고 다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에 연결해가지고 전기 꽂으면은 차에서 전기를 계속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위에 루프탑 텐트 열어가지고 텐트 열었을 때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을 한번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는 거는 여기 줄 빼고 그냥 들면 됩니다. 짜라란. 이야, 자, 이러면은 텐트 올라갔거든요. 얘도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공간이 엄청나요 진짜. 그러면은 앉아있을 때는 전혀 불편함 없고 제가 일어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일어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 키가 177인데 여기에서 일어서가지고 뭐 옷 갈아입기도 아주 편안하고, 그리고 이거를 내리면 자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사람이 잘 수도 있습니다. 여기 옆에 창문도 있는데 창문 이렇게 개방하면은 엄청 시원하고 답답하지 않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저께 저희가 갔던 곳이 바닷가였는데 이렇게 열고 밑에서도 보이고 위에서도 보이니까 뷰가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루프탑 텐트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 길이가 229cm가 나옵니다. 229cm가 나와가지고 위에서 자기도 전혀 불편함 없고, 그 다음에 폭은 109cm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폭도 전혀 불편함 없이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불을 켜면은 이렇게 불이 나와가지고 저녁에도 어둡지 않게 있을 수 있고, 아이들은 이런데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여기서 진짜 아이들 자고 밑에서 엄마랑 아빠 자고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아이들이 캠핑 안 따라간다 하면은 이거 올려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루프탑 텐트 올리고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실내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너무나 잘 나와가지고 캠핑 가서도 아주 편안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개방감이 너무 좋아요. 밖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루프탑 텐트 올라가 가지고 다른 SUV들이 뭐 토킹 텐트 치고 약간 힘들게 차박할 때 이 차는 편안하게 차박을 할 수 있는 거죠. 어저께 저희가 이러고 잤는데 뭐 덥지도 않고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 또 어닝이 달려 있거든요. 이렇게 어닝까지 피면은 와, 밖에서 테이블 피고 해가 쨍쨍할 때도 그늘을 만들어 가지고 시원하게 음식을 할 수도 있고, 사실 어닝 안 피고도 차 안에서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날씨에 따라서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편하게 식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닝 나오는 건 너무 부럽다. 와, 어닝까지 치면은 사실 막 열심히 타프 치고 이럴 필요가 없죠.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스타렉스 기반의 카인트 캠핑카 리뷰를 해봤는데, 제가 만약에 아이들이 조금 많이 있고 또 캠핑을 좋아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런 캠핑카를 사가지고 차박을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캠핑카를 사기 전에 캠핑카를 빌려가지고 캠핑을 한번 해본 다음에 캠핑카 좋다 그렇게 느낀다면은 그때 캠핑카를 구매하셔도 늦지 않으니까요. 캠핑카 구매하기 전에 꼭 렌트해가지고 차박을 다녀오시는 걸 추천드리겠고, 그 다음에 꼭 캠핑카를 안 사더라도 그냥 가족들하고 좋은 추억을 남기고 싶다 하면은 캠핑카 한번 빌려가지고 차박 다녀오는 것도 제 생각에는 좋은 추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타렉스 기반의 카인트 캠핑카의 결론은 차박하기 너무나 좋다. 특히 6인 탑승, 6인 차박은 진짜 역대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곳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에 오시면 차박에 관련된 다양한 영상 많이 있으니까요. 많이 보러 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오늘 하루도 흥나는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Nope. 캠핑장 가서 이렇게 캠핑을 한다면 진짜 편하게 캠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런 캠핑카인데 사고 싶네요.